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2월 7일 금요일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롤러코스터, 저 미국 되게 많이 빠졌다가 끌어당겼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다우존스 마이너스 0.32% 하락, 나스닥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플러스 0.42%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54% 하락. 유럽이 폭락했습니다. 독일, 영국 다 3% 이상인데 마이너스 3.48%. 전저점을 그냥 장대 음봉으로 깨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상 미국이 반등하기 전에 아마 유럽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미국도 미중 간에 그 무역 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화웨이, 그죠? 재무 담당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체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화해 모드보다는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낙폭심했는데요. 장 막판에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걸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돌아선 원인이 누가 발언을 했는데 누구 발언인지 제가 지금 잘 못 찾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한 부분 있었어요.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대해서. 그래서 낙폭 좀 줄여드리면서 마감해서 다행입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엉터리로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모를 해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전저점 인근까지 대번에 낙폭 심하게 빠졌었는데 끌어당겼습니다. 그죠? FOMC 의장 내지는 FED 의장 쪽에서 아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 비슷한 그런 내용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조금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깔끔하게 좀 끝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낙폭 심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어저께도 제가 잠을 좀 설쳤거든요. 다행히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끌어 당겨서 다행입니다. 자, 닥터K는 현금 100%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극심하게 흔들리고, 전일 우리나라가 미국 선물이 빠지는 걸 보고 기관의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특히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매도를 좀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선반영됐다고 보는 것인지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광보합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거 체크하기 전에, 자, 중국 상해도 여기 60일과 20일 완전 깨고 내려오는 음봉. 그래서 중국도 지금 오늘 반등을 강하게 해줘야만 그나마 다행인데, 밑으로 추가로 쳐져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보게 되면 플러스 0.09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907개 매수하면서. 자,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콜 옵션도 까지고 풋 옵션도 까지고 양쪽 다 프리미엄 다 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옵션입니다. 프리미엄 전용을 가져갑니다. 자, 현재 다우 선물 0.04% 상승, 나스닥 선물 0.18 상승. 자, 마이너스권으로만 돌아서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돼요. 현재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잠시 동시효과 좀 보고 계세요. 시계를 열어야 돼. 시계가 자꾸 이게 에러가 나서 죄송합니다.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자꾸 지 마음대로 안 나와요. 자, 동시효과 상황 보면 현재 상승 출발 예상 되네요, 그죠? 보시면 강세,
나타내는 업종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현금 100%인 거뭐 잘못한 선택이지 않느냐?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금 100% 하고 난 이후에 종목별로는 크게 부침 없었습니다만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20포인트 이상 더 빠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또 그냥 갈수 없는 코너 있죠. 닥터 K방의 예쁜 IT 리포터 민행 선수의 리포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리포트 민행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6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자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6일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29% 하락으로 4만 5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520만 주 매도, 기관은 80만 주 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 동안 1200만 주를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부터 개파락하여 시작하면서 5일선 아래로 크게 하락하였고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이 완전한 역배열로 최근 3개월의 최저점인 4만 400원 근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어제 삼성전자 사장단 및 임원 승진자 발표가 있었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80% 1등 공신인 GS 부문 김기남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여 이 부회장 사 부회장 체제로 재편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6일 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마이너스 3.23% 하락으로 66,0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29만 주 매도, 기관은 38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하이닉스 또한 5일선 아래로 크게 하락하였고 차트상 완전한 역배열이 되었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사장단 발표가 있었고 신임 CEO에 이석희 사업총괄 사장이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6일 LG전자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4.32% 하락으로 68,6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은 기관 외국인 양매도로 외국인이 2만 5천 주, 기관이 16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에 71,200원 정도였던 21선에서 시작하여 68,500원인 61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LG전자가 만든 독자 플랫폼인 웹OS를 자동차, 로봇, 스마트 홈등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일 나스닥과 다우 모두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종가에는 어느 정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0.54%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강추위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금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민행. 자, IT 리포터 땡 민행의 IT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뉴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 시간도 조금 제가 늦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가 급증세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무역 적자가 4천억 달러 규모고 지난 연간 대비했을 때23% 이상 증가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적자, 무역 적자 놀이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대두, 그다음에 그 중국과의 마찰 때문에 항공 부품, 음식료 수출 부분이 상당폭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무역 적자, 다른 나라에도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 강세도 미국 수출에는 부정적인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뉴스 있고요. 자, EU와의 적자도 170억 달러, 그리고 일본과도 62억 달러, 멕시코와도 7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두달새32%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 정책을 지금 자꾸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폭락하고 있는 유가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OPEC 등등 감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오펙 국가인 캐나다 등도 감축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런 부분들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오일머니, 기름 팔아가지고 남는 돈 이런 게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둔화되고 하면 경기가 좀안 좋아진다.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체 연료로 셰일가스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도 유가가 떨어지면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향방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시장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나가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테마셋이 장중 매도, 블록딜도 있었습니다만 장중 매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장 내에서 매도한 것이 154만 주 있었다. 1241억 규모였다. 라고 6일날 공시했다고 발표 났네요. 테마셋,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대주주, 3대주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했던 부분들 차익 실현하면서 팔고 나간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야, 빨갛게 시작했네요. 빨갛게 시작하면 좋은 거죠, 그죠? 현금 100% 후회 없습니다. 자, 갭 상승에서 0.59% 상승 출발입니다.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코스닥 플러스 1.1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현금 100% 의견 제시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거기 구간까지는 올라왔네요, 그죠? 현금 100% 제시하고 난 다음에 20포인트 빠졌어요. 자, 제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아직까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20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반등세에 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부분의 강한 상승세는 좋습니다. 자, 어떻게? 반등 강하게 나오고, 조정은 약하게, 반등하게, 조정 약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재빨리 20일 탈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90세분이네요. 좀 많네요, 그죠? 자, 저는 관망하랍니다. 시장이 흔들림 심할 때는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무슨 확률? 투자해서 수익 낼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잠깐만 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삼승입니까?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전하. 왜 23전 23삼승을 한줄 아십니까? 자, 내가 이길 만한 자리에 올 때까지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교전을 하지 않고 심지어 조정에서 싸워라 하는데도 역적으로 몰릴 한이 있더라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리,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적군을 끌어들여서 그때서야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거든요.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를 하십시오. 일단 거의 전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도 며칠 만에 낙폭이 약간 만회하는 상승세 출발. 조선주 강세. 그리고 건설주도 뭐 비교적 강세. 통신주가 살짝 쉬어가고요.
그다음에 철강 관련도 나쁘지 않고. 금융주는 별로입니다. 은행, 증권주도 약간 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내수주도 약간 반등 나오고. 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도 낙폭 심했는데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경협도 뭐 테마 괜찮은 것 같고요. 2차전지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그죠? 왜? 시장이 이만큼 떠가 시작하는데 괜찮죠? 그죠? 그죠? 야. 어저께 손실 심하게 입고 던지고 나온 사람들 오늘 멘붕 오지 않겠습니까? 탑게인은 짧게 끊고 나왔기 때문에 손실 없었고, 그죠? 어저께의 트레이딩에는 손절 짧게 치고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트레이딩을 합산해보면 마이너스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종목들 군에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오늘은 관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종목 따로 제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불안해요. 저는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어간다 해서 급할 거 없거든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플러스 0.2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7 상승 중입니다. 일단 나쁘진 않네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뉴스를 봤거든요. 셀트리언요? 잠깐만요. 셀트리온 24만 2천원 위로 강하게 돌파한 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24만원과 24만 5천원 정도가 원래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전에 좀 깼지 않습니까? 24만 2천원 위로 잘 올라가는지 여부 먼저 체크하셔라. 잘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면 추가로 23만 원권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뉴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캡처도 해드리고 했는데 채팅방에 그게 아까 찝찝해요. 실컷 준비해놓고 깔끔하게 마무리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별로 할게 없어요, 사실. 관망할 거기 때문에 일단 볼게요. 네이버를 보고 그걸 안 보냈는 모양이네. 자, 지금 기사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날 장막판 호재가 터졌다. 미국 언론 중 연중 상황에 가장 밝은 것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12월 유엔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전한 게 호재였다. 그래서 막판에 낙폭을 확 줄여드렸다. 아까 말씀드린 게 얼추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12월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 때문에 끌어당겼답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해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일단은 저는 잠시 다 쉬어가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5일선 깨졌기 때문에 추가로 22만 8천원, 23만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셀트리온, 그죠? 강하게 올라간다면 24만 5천원권까지 갔다가 24만 2천원, 24만원권까지 눌려주는 거 보고 들어가면 몰라도 여기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24만 2천원, 여기 위에 다 저항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강하게 가겠느냐? 일단 그게 제 생각이에요. 강하게 가면 눌림목 매매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쳐져버리면 20일권 인근에서는 한번 시장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죠. 급하게 안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급할 거 없어요, 저는. 자, 급할 거 없으니까 우리 좋아요 한번 누르갑시다. 어떻게 누르는지 잘 모른다. 닥터K 방에 이제 매일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좀 숙지를 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닥터K는 사랑이 고픈 남자입니다. 자, 오른쪽,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 꼽표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거 꼽표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좋아요 있어요. 전부다가 또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시면 복귀되니까, 자, 좋아요 안 누른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실시.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사랑이 확인돼야 제가 힘이 납니다. 야, 근데 참 시장 상황 보고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어저께 그렇게 난리 치더니 전부 붉은 게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이가 좀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아주 변동성 심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채팅방 오시려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초대합니다. 지금 최근에 방송에는 많이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채팅, 아, 그러니까 방송, 녹화 방송 댓글에 공부했다는 걸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주식 기초 강의 폴드 있지 않습니까? 재생 목록 찾아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 녹방 말미에 제가 그 폴드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 공부하시고 주식 기초 강의를 공부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야만 안에서 이야기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되지, 공부 안 하고 들어오시면 정신없어요, 그냥. 공부 댓글 좀 남기시라고 했는데 안 남기신 분 계세요. 그럼 절대 초대 안 합니다, 저는. 사실 방송을 며칠 쉴까도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제 포트폴리오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며칠 쉰다는 게딴 것보다 연속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기다리신 분 계시다 싶으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좀 그렇네요. 자, 시장 0.61% 상승, 코스피, 코스닥 1.16% 상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외국계 매도 50억, 기관 67억 나오고 있고요. 선물 347 계약으로 살짝 기관 외국인이 선물을 붙들어 주고 있고, 개인이 콜 옵션 사고 있네요. 14억. 아, 참좀 황당해요, 사실은. 그 난리치고 어저께 미국도 보면, 그죠? 낙폭 심하더라고요. 제가 12시 1시까지 계속 봤었거든요. 야, 몇 프로 빠졌더라? 3점 몇 프로 빠졌지 않습니까? 빠질 때. 와,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끌어당겨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부담이다 좀 상당해요. 그러나 전일 우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뭐 보고 미국 선물 이렇게 장중에 자꾸 체크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선물 1점 몇 프로 빠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터케이가 다 던지라 그런 거였거든요. 왜 미국 빠질 거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미국이 빠졌다가 땡겼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와 황당해요 조금. 이거 최저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최저 마이너스 3.14 빠졌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글자 보이시죠? 저가 3.1% 빠졌다고요. 제가 그때 봤다고요. 야, 미국 큰일 났다 생각했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땡겼어요. 다행은 다행인데 저 황당합니다, 솔직히. 이건 안 보여줄 거냐? 이거 좀 보여주지. 왜안 보여주냐? 황당합니다. 야, 안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건 또 나오네. 쫙 빠졌다가 땡겨 올렸잖아. 이거는 계약이 안된 모양입니다. 나스닥만 살짝 분봉 나오게 계약한 것 같고 다운은 계약이 안 됐든지 그런 모양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뭐 포트폴리오 없으니까 마음 진짜 편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83번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평균 방송이 많아서 실시간 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녹화도 많이 떠가 올리고 하다 보니까 퍼져 있어서 그렇지 하루에 1500명 정도 여러분들 시청자가 제 방송을 보십니다. 그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1500조회 중에는 봤던 분이 생방도 보고 녹방도 보고 있겠지만 구독자 2000분이거든요. 2001명이네요. 분석 가능합니다. 69%가 지금 시청하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평균 시청 시간 11분. 자, 그렇다면 그죠? 1500명 정도가 방송을 보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 틀려버리고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손실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받았으면 그 부담을 감내해야 되지만 무료 방송인데 그죠? 그런 걸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저도. 정신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힘든데 자꾸 지쳐버리고 힘 빠지면 제가 방송 안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빠져나올 방법은 그죠? 많이 힘들고 방송으로도 힘들지만 나머지 뭐제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안 풀리고 하니까 조금 요즘에 제가 좀 힘이 들어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600억 60억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90억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0.19 환율은 자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권이 11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카스를 좀 찾았던 이유 있습니다. 자폭 맨날 자폭해.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습니다. 딱 안정 찾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키는 게더 우선이다. 바둑 용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조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뭡니까?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아생 어쩌고 저쩌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제 원래 성향은 달라요. 저는 원래 공격적이에요.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타이밍 넣으면 바로 질러버립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안 날지언정 손실이 가능한 한 적든지 손실이 안 나게 가야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투자 전략을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없고 하니까 마음 편하네요. 쉬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돼 있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지칩니다. 그게 뭐 나약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든 여러분들이든. 자, 그럼 우선 업종 대표주 중에 딱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딱 돌려볼게요. 자, 요 수급 상황하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현대중공업 지금 분봉 별로 뭐 바로 접근 안할 거니까 일봉 위주로 볼랍니다. 분봉은 일봉에서 보고 세부적으로 타이밍 쫓아 들어갈 때 하는 거니까 지금 쫓아 들어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일봉으로 좀 크게 보면서 더 분석 한번 해보죠. 자, 우상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팔아먹고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닥터케인 한번 사고 팔고 하면 끝까지 추세 깨지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가요. 언제? 60일 밑으로 확 처지면서 60일과 20일이 제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얼마 손절까? 유료방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것 같습니까? 사, 팔아는 뭐 이야기 들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뭐 때문에 사야 되는지, 뭐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보다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하고 이유를 알려드려야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살수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투자하면서 나중에 홀로서기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트렌드로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끊기 전까지는 한다고요. 그죠? 목소리 빅살이 나네. 그죠? 이렇게.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넥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것도 들고 가는 거지만 매매한다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라인 아닙니까? 지금 이런 라인.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여기 밑에 오면 사고 어떻게? 여기 오면 사고, 그죠? 여기 오면 팔고, 다시 여기 오면 또 사고, 여기 오면 또 팔고, 이거 계속 할 거라고요. 주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럼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할 거예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할 건데,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을 잘 챙기고요.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그것은 시장이 상승 추세 내지는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물량이 들어오는 그때 한다고요. 그게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시장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분석과 수급이 우선이다. 다섯 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냥 살짝 숨 고르기고 살짝 그냥 눈치 보는 정도입니다.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해가지고 위로 강하게 뛰어오르면 모르겠으나 뭐 그렇다고 또 강하게 뛰어오를 것까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밑으로 세게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그냥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 규모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등세에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점심 이후로 이제 새롭게 전략 다시 구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일단 제가 팀장이라면 제가 펀드 내에 매니저들 관리하는 팀장이라면 야, 오전장에는 살살 그냥 적당히 오후에 그러니까 중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은 일단 살살 분위기 안 좋아. 미국 빠진 거 봤냐? 미국 박살 났었어. 마이너스 3%였어. 지금 끌어당겼다고 안심하면 안 돼. 일단 관망 가지고 있는 것만 적당히 컨트롤. 제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오늘 질러.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침에 분석팀들 또 브리핑하지 않겠습니까? 전일 야, 미국 낙폭 심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보다는 적당히 이제 갈것 같은 그런 뉴스 때문에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지금 선물은 선물 지금 뭐 강보합 정도입니다. 다우존스 0.03% 상승, 그리고 나스닥 0.15% 상승 중입니다. 아직까지 선물은 큰뭐 변동 없네. 네. 금이 요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뭐 주식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금이 대체 수단이 되잖아. 대체적으로. 그지? 대체 수단이 되잖아. 대체적으로. 야, 라임이 또 맞아 떨어지네. 그런 식으로 분석팀과 그죠? 매니저와 다 서로 아침에 회의 다 합니다. 그죠? 자, 아까 계속 보던 거 계속 좀 보죠, 그러면. 오늘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쓱 둘러볼게요. 좋아요. 57개밖에 없네요. 삐질라고 합니다. 86분 보고 계신데. 그래서 간첩들도 좀 보고 있으니까 30명이 간첩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조금 여기 훼손 안 하면 좋은데 여기서 쫓아가긴 부담돼요. 여기 전고점 아마 시장이 터나면 이거 돌았을 겁니다. 지금 LNG 수주 우리나라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아침에 김여사님이 또 뉴스를 보내 그 신문을 스크랩에 올려주셨는데 땡큐. 야, 제가 요새 조금 김여사님한테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뭔가 하면 제가 언급했던 거를 위주로 신문에 나온 거 있으면 딱 스크랩 해가지고 올려줘요. 채팅방에. 야,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또뭐 올라왔더라? 여기 있는 거 GS 리테일. GS 리테일. 저도 분석 못했던 거 올려줬어요. 국내, 편의점 포화 상태니까 베트남 진출했답니다. GS 리테일. 그죠? 무슨 호평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또 크게 깨졌습니까? 그죠? 어저께 이 난리를 쳐가지고 좀 그랬습니다만, 야, 참 짜증납니다, 이게. 아휴. 양양아, 짜증난다, 그지? 어? 손절 안 해도 됐었는데, 시장만 좀 받쳐줬으면 그렇게 괜찮은데, 시장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뭐, 그래도 우리는 피해 없이 그냥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거지만, 먹은 걸 토해내서 짜증이 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팀과 같이 하고 있다. IT 리포트는, 상큼한 목소리에 민행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또 방의 분위기는 비타민 우리 양이가 또 담당하고 있고, 우리 김 여사님 그리고 백억님 그리고 마이 프렌드 상혁 그리고 근철 형님 등등등등 정말 무료 채팅방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헌신하고 그리고 퀄리티 있습니다. 그리고 빼먹을 뻔했네. 요새 바쁜 우리 대표 선수 지우 회계 분석이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죠? 한 팀이 돼서 으쌰으쌰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SK텔레콤도 장이 그렇게 처지는데도 안 처져요. 그죠? 조선주와 통신주 강하다 했습니다. NC소프트. 자, 어저께 하나 비교해볼까요?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NC소프트는 견조합니다. 넷마블 한번 보실래요? 작살났어요, 어저께. 그죠? 넷마블 해라고 제가 노래 부르던가요? No! 1등 해야 된다고
관심은 갖겠다 했는데 NC 소프트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여기 없지 않습니까? 넷마블 그죠? 저 이거 함부로 넣었다 뺐다 안 하거든요. 1등만 관심 있어. 1등만 이거 돌려주면 기까지 만약에 급락이 한번 팍 오면 45만 원까지 오면 주워 담아야 돼요. 그 가격이 오기가 만무합니다만 시장이 갑자기 낙폭 와가지고 그래서 시장 약세일 때잘 가는 놈들 딱 뽑아놨다고요. 뭐라고요? 그 종목이 시장 쇼크잖아요. 개별 종목 쇼크 말고요. 시장 쇼크 때문에 팍 빠지잖아요. 그때 주워 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한 게 1번 눌러 예야. 시장 낙폭이 있는데도 잘 버틴 놈들이 시장 쇼크 한번 왔을 때팍 쳐지면 밑에 지지권에서 사 넣으면 수익 난다고요. 그래서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 딱 고르고 있다가 적당히 조정 주면 들어갈 겁니다. 뭐요? 현대중공업, SK텔레콤, 그리고 NC소프트, 고려아연. 고려아연 여기 안 깨져. 42만 원 인근 오면 여기가 일단은 지지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판단되거든요. 42만 원권 오는지 여부 좀 챙겨보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손바뀜 있네요. 그죠? 9일 연속으로 외국인 사주던 거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양호해요. 저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계십시오. 자, 뉴스 본적 있습니다. 성장성과 뭐 그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이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철강, 화학 이런 부분에 그런 투자 그리고 성장성 있는 IT 기술 부품 관련 이런 쪽에 같이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런 뉴스 본적 있어요? 오늘 말이 잘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철강,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 비중과 IT 전기전자 부품 이런 쪽에 같이 투자를 같이 해나가는 거 좋다. 성장주와 같이 주라 했던 것 같네요. 왜냐면 뉴스를 제가 실렁실렁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왜냐면 뉴스를 너무 자세히 딱제 머릿속에 박아버리면 제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음악 하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 음악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은연중에 작곡 가면 그 멜로디가 섬에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저도 시장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너무 자세하게 꼼꼼하게 딱그 의견을 받아들여 버리면 제 생각이 그 사람들 생각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를 좀 실렁실렁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생각대로님 어서 오시고. LG화학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안 깨잖아요. 그죠? 여기가 딱 중요 포인트입니다. 34만 8천 정도가 중요 포인트예요. 지금 사실 사도 돼요. 근데 공식적으로 사란 말안 합니다. 지금 포인트가 딱 사도 되는 포인트는 맞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지 마세요. 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답방, 서울 답방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답방 녹음하면 현대건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요. 이것도 5만 4천 원권 정도 늘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네.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이거 현대건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더 올립니다. 이 위로. 지금 현재 가능성이나 시세로 봐서는 현대건설 더 집중해야 돼요. NC소프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대기해야 되고. LG화학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도 관심 있습니다. 잘안 쳐져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LG전자 그리고 SDI 정도 관심 있습니다. LG전자가 그죠? 전일 너무 엄청 컸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랍니다. 7만 5천 넘어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제 좀 달라요. 여기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 사서 여기 들어가 먹었잖아요. 이거 깨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관심만 가질 겁니다.
삼성 SDI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세게 밀렸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눌려주는 거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21만 5천 정도. 아무리 퍼스픽 자 이거 붕붕붕 간다 그랬습니까? 계속 방송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분들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낙폭이 2개월 가까이 크기 때문에 볼린저밴드가 확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축 기간도 어느 정도 걸려야 된다. 그럼 붕붕붕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퍼펙트. 그죠? 그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행가고 분석행가고. 그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분석의 확률을 자꾸 높이십시오. 의견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는 이유를. 확산이 2개월 가까이 됐고, 그러면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는 볼린저 밴드가 그려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 높다는 예측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안 깨야 됩니다. 16만 천원. 16만 천원 깨지면 안 좋고요. 좀더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켜볼랍니다. 야, 3% 상승. 스튜디오 주레고는 단기 추세 깨졌으니까 접근 금지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YG 엔터테인먼트 더 기다릴 겁니다. 스튜디오 두려고 내려와라. 여기 밑으로 내려와. 한칸 귀양 보내야 되겠어.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나쁘지 않아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의 젠입니까? 블랙핑크의 제니 나와가지고 좀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솔로로.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들을 줄줄이 솔로로 뭐 연속적으로 음반 발표한다 이런 소식 들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닥터케이 요새 주식에 너무 몰두해가지고요. 음악에 대해서 요새 관심을 좀 등한시했더니 우리 딸들한테 어저께 조금 핀잔 들었습니다. 아빠 요새 뭐 음악 안 듣나? 요새 아빠 요새 텔레비도 안본 지가 몇 개월이 됐고. 텔레비전자 드라마 안본 지가 진짜 한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원래 뭐 앉아가 텔레비 잘안 보기도 안 보지만 뉴스하고 영화 본다고 앉아가 잠깐 본거 말고 드라마 본적한 번도 없어요. 몇 개월 동안 진짜로 한 번도 없습니다. 스포츠 본 적도 한국 축구할 때한 번인가 딱 보고 야구 결승전 할때한번딱 보고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GS 리테일 계속 관심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편의점, 베트남에서 조금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모양이 괜찮아요. LG유 플러스도 관심 있어요. 딱 쳐지면, 16,600원 정도까지 쳐지면 관심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야, 이것도 쳐지면 관심 있어요. 18,400원 정도. 제일 기억, 이건 그냥 관심 끌랍니다. 근데, 그죠? 너무 지저분해.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요, 지저분하게. 김 여사님, 요거 강원랜드 잡았다 했잖아요, 그죠? 어저께 뭐 현금 100% 하겠다 본인이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적당히 하셨겠지. 만약에 안 했으면 지금 끊어야 돼요. 종목 잘 잡아내. 종근당 이런 것도 잡아내고, 그죠? 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다알수 있어요. 신문에 일일이 펜으로 형광펜으로 일일이 다 쳐가면서 기사 읽어가지고 도움 좀 돼야 되겠다고 스크랩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공부하고 있죠. 그럼 제가 그분한테 성의를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하죠. 사람인데. 인지상정이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전력, KTNG, 강원랜드 이런 게 비교적 지수 방어주라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조금 지수 방어하는 차원에서 조금 밑에서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SM이 외국계 매수자가 좀 있고. 눌릴 만큼 눌렸는데 일단 관심만 가질 거예요. 관심만 가질 겁니다. 모두톤은 괜찮아. 하나톤은 뺍니다. 하나톤 영 아니에요. 까졌어요 밑으로. 이것도 그냥
삼성화재. 참, 시독하게 27만 원 안 깰라고 노력하네, 그죠? 참, 지저분해서 그렇지. 이것도 결국은 여기로 올라오잖아, 그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좀 손절하긴 했거든요, 그죠? 처지는 거 보고. 근데 분석이 틀리진 않았어. 여기 박스권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손절하고 딴데 들어가 먹었으니까 뭐 아쉬울 건 없는데, 약하다 싶으면 던져버립니다. 부산산업? 세우라, 이거 던졌냐, 어쨌냐? 지금은 뭐, 그지? 지독하게 경보하고 있다야. 신세계도 있잖아. 야. 자, 정리하도록 하죠. 관망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삼행지 일단 한번 체크하면서, 그죠? 셀트리온 쉽게 밀리진 않는 모습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중 매도를 통해서 150만 주 가까이 팔았답니다. 테마세기. 뭐 좋을 거 있겠습니까? 그죠? 반등하는 거 봐서 파네요, 그죠?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150만 주 팔았답니다. 공시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주주들 비중 많이 줄이면, 비중 변동 많이 있으면 공시해야 되거든요.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사주 방어와 블록 딜 내지는 테마 세기 던지는 거 이런 거 어느 정도 대결 구도라고도 할수 있죠. 자사주 방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방어하려는 것과 적당히 먹었으니까 이제 빠져나가려는 테마 세계, 그런 충돌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공매도 세력, 그죠? 거기에다가 강성, 셀트리온, 일반 주주들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만 깨면 안 좋아요.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0일 이거 빨리 돌파해야 돼요. 여기 6만 4천원권까지 빨리 올라가도 여기서 여기 또 저항이 가득 있습니다. 이제 경상도 말보단 될수 있는 대로 표준을 써야죠. 닥터케이 TV도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 위에 강력한 저항권들이 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용이한 모양이다. 신규 매수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LB도 여기 쳐져버리면 안 돼요. 81,000원. 우리 창인 선수가 10만 원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갈라니까 참 많이 힘드네. 그죠? 8만 원. 여기 81,000원 깨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 나온다. HLB. 신라젠. 여기 8만 원과 84,000원. 여기 저항을 얼마나 잘 뚫는지가 중요하다. 어저께 많이 밀렸는데 여기 옆으로 이 정도로 반등 나온다는 거는 나쁘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안 깨면, 74,000만 안 깨면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그래도 돌파 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이오메드 20일 잘 지켜야 돼요. 한미약품 고점대 45만 뚫었으니까 여기 48만 대 이제 얼마나 잘 뚫는지 봐야 되는데, 모양 비교적 괜찮은 편으로 보인다. 요한양행 여기가 깨졌어요. 곤란해요. 22만 6천은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것처럼 보인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쉽사리 매수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긴장 늦추지 마시고 코스피 0.58%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 아까 상승폭 반납 좀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0.80.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좀잘 체크하시고, 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10시 반에 중국 개장했을 때 밑으로 처지는지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미국 선물 플러스권 유지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또 쳐져버리는지 잘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내 해드립니다. 자, 무료 방송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그죠? 무료 방송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중 스팟,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 일요일 종목 상담,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거 지우지는 못하겠고, 당분간 제가 에너지 좀 보충할 동안은 야간 방송 태수인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으니까 실시간 알림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알림 가니까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해놔야만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는 방송 실시간하면 다 날아가거든요.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 전부 다 녹방 다 올려놨습니다. 시장의 뷰, 종목에 대한 시그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도움 되겠다 싶으시면 공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누르고 슈퍼챗 할수 있는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한 기능입니다. 슈퍼챗 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겠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2천원, 3천원 봅니다. 방송 하루에 신나게 하는데, 그죠? 광고 넣을 때 열중 쉬라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엑기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부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고,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댓글로 공부한 거 남겨주셔야 닥터K 초대합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